안녕하세요. 5월 가든 여행 두 번째로는 히드코트 가든입니다. 작년 7월에 왔었는데 이번엔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계절 봄에 찾았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쌀쌀해서 아직도 싱싱한 튤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뭐라 그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맞아. 너무 예쁘다. 전 너무 신기해요. 이런 자연이 만들어진. 완전히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쁘네요. 너무 예뻐. 거기 앉아보세요. 의자에. 어떠세요? 손으로 그렇게 잡아보세요. 진짜 예쁘죠? 칼럼 같아요, 칼럼. 입하려고 해도 그냥 넓적하고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알면 알수록. 근데 진짜 많이 아시잖아요. 아, 몰라요, 잘. 이렇게 있는 거 기회가 아니고. Beautiful garden. Yes, it is very beautiful. Yeah. Just saying it. Just this garden, if you had it, you could spend your whole year in it. Yeah, exactly. 올해 처음 브루네라를 만났습니다. 시즌이 지난 오렌지 튤립이 매력적입니다. 핑크와 블루, 물망초 너무 사랑스럽죠? 아직 가든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은 가드너들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다양한 그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도 한창 작업 중이네요. 이 터널은 한 달 후면 아름다운 터널을 볼 수 있어요. 이른 봄이라 이곳은 기대를 안 했는데 아름다운 뷰가 펼쳐졌어요. 몽환적인 가든의 분위기가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활짝 핀 벚꽃나무 밑으로 그린 해지, 그 밑으로는 블루 브루네라와 옆으로는 컴프리의 다양한 컬러가 가득 피었습니다. 컴프리 플라워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블루 플라워들과 5월의 그린이 잘 어우러진 이곳의 매력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곳도 브루네라 천국이네요. 이거 고비 같죠? 고사리 아니에요? 고비. 고비는 고사리랑 좀 틀려서 고급스러우면서 먹는 거예요. 고비. 이곳은 브루네라와 진달래입니다.
커다란 벚꽃나무에도 꽃이 활짝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음식 나오면 좀 나눠줄게. 런치 타임은 새와 같이 합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매자나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포비아입니다. 5월의 그린이 바람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물망초와 비슷한 또 다른 블루 플라워입니다.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와일드 튤립. 이름처럼 자유롭고 우아합니다. 화이트 할미꽃입니다. 엄청 큰 페라고늄도 만났습니다. 5월의 주제는 블루 플라워 같았습니다. 모든 플라워가 대부분 블루였어요. 그리고 나무에 얘네들은 모스가 많이 있죠. 모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얘네 진짜 사랑이다. 완전히 사랑이다. 리얼리 고저스. 가는 곳마다 물망초, 컴프리, 브루네라, 블루 플라워가 가득했습니다. 노랑 수선화와 튤립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블루에 잘 어울리는 건물 페인팅도 블루입니다. 아, 이게 꽃잔디구나. 네, 꽃잔디예요.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집 구경을 나섭니다. 개성 있는 영국의 집들은 가든과 함께 그림 같습니다. 영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가는 곳마다 블루, 퍼플, 플라워가 가득합니다. 히드코트 가든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